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은 요청 게임,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기 3D 한번 해볼게요. 아유, 엄마가 운동을 열심히 하셨나봐요. 그냥 몸매가 쩌는데? 특히 보디빌더 스타일인데, 몸 형태가? 자, 퍼즐 게임이죠? 3D로 바뀌었다는 거 빼고는 캐릭터 무브, 캐릭터 로테이트. How to play. 뿌리 깜빡이 화면 내 모야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액티브 아이템이 있을 때는 뿌리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그냥 끓여가지고 라면이 왜 이래? 라면이 왜 이래? 땅 3D인다 멀쩡한데 라면 상태가 심각하네요. 어머니의 봉인 후 에덴에서 추방당한 우리는 카인의 개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 어느 날 나타난 괴물들이 내 안에 네, 한판깰 때마다 광고가 나오는군요. 아래 하단에 광고가 떠 있어가지고 지금 편집이 아니라 화면에서 안 잡았는데 안심하고 있었는데 광고가 또 뜨네. 자, 어쨌든 해보죠. 이제 생수, 라면, 냄비 생수를 찾아서 라면을 끓여드리면 된다. 획득한 아이템은 드래그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불편한데? 와씨, 이게 뭐야? 헬파이어인데 헬파이어? 되게 잘 사는 집이었구나. 집안에 헬파이어도 있네. 저거 물 아니야? 약간 인터페이스가 많이 불편하네요. 왜 깜빡여? 아, 서랍이 있다고? 서랍이 있으면 뭐야, 안에가 안 보이는데. 닫아봐. 안 보여. 앵글이 상당히 쓰레기 같군요? 뭐 어떡하라고, 안에가 안 보이는데. 잘 보면은, 잘 각도를 맞추면 볼 수도 있나 봐요. 그럼 저것도 열리겠네? 근데 3D 퍼즐로 만들기에는 아직 좀 뭔가 좀덜 익었다? 갑자기 라면이었어? 라면 모양이 왜 저래? 3D로 만들기엔 아직 뭔가 이상하네요, 많이. 기술력이 약간 공포게임 분위기인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찾았죠? 그리고 뭐랑 뭐 필요하지? 냄비가 없구나. 삥 돌아봅시다. 냄비는 어디 있을까? 발목 다 여기저기 걸리고 그냥 개판이네. 냄비도 냄비인데 끓여 먹을 곳이 없네? 아, 그게 의자에 막혀가지고 시야도 이상하고 아주 그냥 약간 게임적으로 문제가 좀 있네요, 인터페이스가. 이게 웬 냄비 아니야? 이제 끓여 먹으면 되잖아, 어디서. 얘네 주방이 어딨냐? 주방이 어딨을까요? 헬파이어에다 끓이는 것 같진 않은데. 헬파이어에 끓이는 거 맞나? 근데 아이템을 쓴다는데 어떻게 써? 그냥 클릭하는 거겠죠? 그냥 클릭하는 거니까 여긴 없을 것 같고, 분위기는 완전 공포영화 분위기인데? 이게 공포 게임이지, 어딜 봐서 퍼즐 게임이야. 올라가지네. 그럼 위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이상한데? 위에도 또 있다고? 엘파이어가? 아니, 1, 2층에 벽난로가 있는 집이 세상에 어딨어? 쇼킹한데? 컬처 쇼크인데? 무슨 벽난로가 1층, 2층에 다 있어?
분명 올라간 거 맞죠? 올라왔잖아. 깜짝이야. 문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할 말이 안 나오네. 라면을 끓일 곳이 없네? 라면을 끓일 곳이 없어. 문 열고 나가야 되나? 아까 문 있던데 1층에. 옆으로 걷는 건 또 왜 이렇게 느린가요? 어우 되게 불편하다 이놈의 인터페이스는. 제가 이걸 마우스로 이러고 있으니까 더 그런 거겠죠? 저쪽 문으로 나가자. 화장실인데? 화장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진 않겠죠? 뭐 병이랑 뭐 이게 치워지지 않았어. 목욕탕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아 이게 목욕탕에서 목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가스실인 줄 알았네. 이거 아무리 봐도 분위기 이상한데? 이게 공포게임인데? 얘 키는 얼마나 작은 걸까요 도대체? 시야가 의자 요만큼인데 얘 몇 살이야 도대체? 주인공 키가 장난 아니게 무릎 꿇고 돌아다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몇 살이니? 어우씨. 하여튼 이 집에서 뭐 끓여 먹긴 글렀네. 집안이 너무 복잡해. 윈널파이어였고. 벽난로가 무슨 1, 2층에 있어.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네. 자, 일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럼? 나가는 문이 아니었네. 여기도 있어 벽난로가? 마법사세요? 아니 냄비고 뭐고 다 찾았는데 끓여 먹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불편해. 이거 약간 FPS 스타일로 만들면 될 텐데 이렇게 지점 전환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약간 게임이 답이 없는 듯? 지금 다 돌았잖아. 주방은 어딨어? 주방 찾아 산말리. 이 방은 뭐였지? 뭔 방인지 몰라서 주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주방이 없어. 라면인데 끓이질 못하니? 세상에나. 이걸 왜 3D로 만들었을까요? 참 특이하네. 이거 약간 느낌이 대학생들이 만든 무슨 게임 프로젝트? 그런 느낌이에요. 제대로 된 프로덕트는 아니다. 뭐 모바일 게임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주방이 어딨냐고 이 집은. 이 집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네. 주방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도대체? 어디가 주방이야? 라면 어디서 끓여? 헬파이어에다 끓이면 딱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벽난로에서 밥 먹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1층은 넓은데 2층은 왜 이렇게 또 좁아? 길을 못 찾겠어. 여기 문 있던 곳은 이렇게 닫혀있네. 이런 걸로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도 아니고. 라면 끓이려다 굶어 죽을 듯? 어딨냐고? 이런 거 안 열리죠.
일단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네요. 여기 가봤고 저기 가봤고 다 가봤잖아. 없잖아. 여기는 침대고 스토브 있어. 스토브 오븐이든 스토브든 뭐든 간에 뭐 아무것도 없어. 힌트를 봐야 되는 거야? 집에서 그걸 못 찾아가지고? 시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잠깐, 여기 뭐 있나? 시커먼 것들은 뭐야? 뭔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 그냥. 저거 왜 이렇게 새까매? 이거 무슨 버그인가? 원래 이렇게 까만 건가요? 야이씨. 왜 이렇게 새까매? 이거 무슨 버그겠지? 예이는 무슨 씨. 자. 자, 게임을 조금 해봤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게임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페이스 너무 불편하고, 스토브 새까맣게 만들어놔가지고 스토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찾아가지고 넣고 뭐 이런 게임인데, 아마 좀 나중에는 엄마도 나와가지고 막 피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분위기는 거의 공포 게임이고요. 인터페이스도 너무 공포고, 그리고 제일 가장 충격을 받은 거는 방방마다 층층마다 벽난로가 있어. 그거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여기저기 써먹고 싶었나봐요. 어쨌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게임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